저희 그 간절한 희망의 끈을 후보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저희 보좌역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변화하셨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가겠다는 후보님의 말씀에 뜨거운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본인들이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듣고 대다수의 청년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5일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에서 사퇴했던 전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곽승용입니다. 저는 근래에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많은 실망을 하고 보좌역에서 사퇴한 바 있습니다. 저는 사퇴할 당시 저의 사퇴가 당을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에 보좌역에서 사퇴한 다음 날 진행된 윤석열 후보님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여 마지막의 심정으로 청년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보님과의 간담회 자리에 저는 모든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의 그 간절한 희망의 끈을 후보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저희 보좌역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변화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달라진 캠프와 후보님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가겠다는 후보님의 말씀에 뜨거운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진정으로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변화하고 계시는 윤석열 후보님의 진심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후보님의 당선에 보탬이 되고자 저는 오늘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에 복귀하려고 합니다. 지난날 저의 사퇴로 인해 혼란을 겪었을 캠프 관계자분들과 당직자분들, 그리고 동료 청년보좌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의 복귀를 환영해 주신 후보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좋은 소리든 쓴소리든 가리지 않고 듣고 이를 반영하며 쓴소리하는 사람도 포용할 줄 아는 넓은 정당, 열린 정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본인들이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듣고 대다수의 청년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정부, 그리고 쓴소리하는 사람도 보듬어 안아주는 정부, 그러한 열린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저는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쇄신의 길에 국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저는 이 캠프의 보병이 되어 성실히 임무를 완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권교체와 윤석열 후보님의 당선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복귀를 환영해주신 후보님과 캠프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